북아프리카 알제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적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관광지 개발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최근 관광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전통복장을 한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춥니다. 중세시대 복장을 하고 짧은 연극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알제리 서북부 틀렘센에 있는 수크 아즈만이라는 전통시장.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틀렘센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자얀 왕조 시대를 재현한 곳입니다. 수크 아즈만은 알제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유적지 복원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알제리 관광청은 249개 지역을 지정해 포괄적인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1,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알제리는 전국 각지의 고대 로마와 이슬람 문명 유적, 튀르키예와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계획 도시 등 문화 유적지가 풍부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도 7개 지역이나 됩니다. 사하라 사막과 1200km에 이르는 지중해 해안선 등 자연환경도 수려합니다. 하지만 관광자원이 풍부한 것에 비해 산업은 다소 낙후됐습니다. 폐쇄적인 사회 시스템과 원유 의존형 경제로 관광산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Évidemment, beaucoup de potentiel touristique, beaucoup de travail aussi à faire. 알제리는 저유가 시대를 맞아 외환 보유고와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관광 산업을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박 시설과 위생 시설, 쇼핑 센터 등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